오늘은 아가서 7장 3절 말씀 한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아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사실 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라는 이 말씀은 이미 아가서 4장 5절에 나온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아가서 4장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면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이나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아가서 4장에서는 백합화 가운데서 우유를 먹는 쌍태였고 여기에서는 그냥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뭐가 다를까요? 백합화 가운데서 우유를 먹는 쌍태 어린 사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지고 있지만 어린 사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그랬을 때 암사슴의 쌍태 새끼지만 어린 사슴은 아닌 상태인 거예요. 새끼는 새끼인데 그래도 성장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이 두 유방을 왜 이렇게 암사슴의 쌍태 새끼로 자꾸 표현하고 있는가? 암사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그 두 유방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쌍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 두 유방은 둘이기 때문에 쌍태로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둘이라는 의미는 증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언어에서 이라는 단어, 배트라는 알파벳이 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배트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일 알렛라는 알파벳, 이는 성자, 그래서 베트. 그다음에 3이라는 세 번째 그 알파벳이나 숫자는 3의 하나님 또는 성령님,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쌍태는 두 유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유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유방은 젖이 나오는 것이 유방입니다. 두 쌍태 새끼가 이제 그 백합화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예수님의 무엇을 먹은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왜 그 가슴의 유방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 아가서 4장 5절을 설명할 때 이미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이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두는 곳이다.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완전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의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의가 되심을, 우리에게 단 한 분 구원의 생명의 빛이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사슴처럼 우리 두 유방이 그 백합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쌍태 새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먹고 있는 사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슴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사야서 35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우리가 다리를 저는 자, 한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디가 잘못돼서 병들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인정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전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장님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여 저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죄와 직결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주는 생각이냐면 율법이 주는 생각이에요. 율법은 뭔가가 내가 잘못되어지면 내가 어떤 사건이라고 문제가 되어지면 무슨 죄 때문인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는 얘기는 그 저는 자라는 의미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죄인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사슴같이 뛰어진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얽매임, 어떤 억눌림 또는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기뻐 뛰는 자를 사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기뻐 뛰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하는 찬송이 일어난다는 건 혀의 억눌림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메마른 광야에요 사막과 같이 정말 척박하고 다 부서져서 모래같이 되어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심령에게서도 생수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사슴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슴같이 뛰는 자를 호세아서 3장 19절을 가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사슴과 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뛰는 게 어떻게 뛰냐면 나를 나의 높은 산으로 다니게 하사 주님이 그를 인도해서 높은 산으로 뛰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산이 높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높은 산을 뛰어다니게 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높은 산이 어떤 자가 높은 산이에요? 권세자, 명예자.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졌다라고 해서 자기의 그 권세와 명예를 나타내는 자, 우리 앞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사슴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거침없이 뛰어다니냐? 바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가 나의 힘인데 그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힘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우림과 둠밈,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은 그 두 유방, 그 유방이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가 그 두 유방이 잘 자라나서 이제 아기를 낳아서 그 젖을 먹일 정도로 이게 지금 아름답게 성장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냐.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는 얘기는 암사슴은 새끼를 낳는 자예요. 그 새끼를 낳는 그 여자. 그런데 쌍태를 낳는 증인을 낳을 수 있는 그 쌍태 새끼 같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이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지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순전하게 주님 앞에서 안정된 심령으로 자유한 심령으로 의로운 심령으로 거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유방은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붙어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붙어 있지만 이 유방은 젖을 내는 데 아주 유익한 그래서 합공을 이루었을 때 거기서 영적 자녀를 잉태해서 먹일 수 있는 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지금 이 두 유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젖을 사모해서 그 젖이 잘 생겨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먹일 수 있는 유방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후반부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면 그로 인해서 영혼들에게 주의 의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먹여서 정말 쌍태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암사슴과 같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은 그렇게 나음을 입은 증인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대 가운데 그 두 유방이 온전히 의로 빛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가진 진리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젖을 먹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젖을 먹이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빛 가운데, 그 온전한 가운데 거하여서 유방이 잘 자라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에 속한 것을 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의의 말씀을 잘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자라면 두 유방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라나서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두 유방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말씀하시기를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라는 말을 한 것과 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면 엄밀함께는 같은 뜻을 말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 밀단으로 두른 것 같은 그러한 허리가 되어지는 거나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이 되어지는 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포도주가 가득하게 담겨진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때 십자가의 의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나에게 의가 되어지고 나에게 할례받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완전함으로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슴이 지금 뛰어서 산을 넘으면서 무엇을 하는 걸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슴, 그는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이 산을 넘는 자의 사슴, 새끼를 낳는 암사슴, 정말 두 증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자가 두 유방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잘 먹고 자라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산을 넘으며 뛰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고 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그들이 백합화를 두른 밀당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꾼으로 자 우리는 추수꾼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곡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추수하는 일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해요. 천사들이 추수꾼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순전함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결실이 맺어지도록 단을 거두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교회에서 신부단장한다, 신부단장한다 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부단장한다라는 이야기는 내 영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지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되어져서 다른 영혼도 또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암사슴, 쌍태새끼 같은 자들이 그 일을 이루는데 그 두 일을 이루는 일이 그 암사슴 쌍태가 가서 이루는 일이 바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두 유방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이다. 그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의만이 나타날 수 있는 심령,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 십자가의 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주장하고 또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할 때 내 언어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게 되니 이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어지고 저는 자가 뛰어 산을 넘는 자가 되어지고 사막과 그 광야 같은 심령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오늘 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은 심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믿으세요 소리 안 해도 저가 믿는 예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정말 십자가가 저를 자유케 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세상에 거스러지고 피폐된 심령들이 쉬고 싶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기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심령이 먼저 기뻐하고 우리 심령이 먼저 찬양이 넘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먼저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첫절 말씀에 귀한 자에 따라 신으시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부의 모습은 이 귀한 자의 딸의 모습은 신을 신은 발이에요. 바로 증거자의 모습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자가 하나하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증거를 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유방 가운데 있는 암사슴 쌍태새끼 같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사슴의 쌍태 같은 유방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이 성경 말씀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 의를 힘입으면 된다는 거야. 의를 힘입고 십자가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슴과 같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자, 그래서 그 느끼는 기쁨을 그냥 찬양하고 느끼는 그 기쁨을 그냥 감사하고 그 느끼는 기쁨을 그냥 누리면서 살면 그게 저절로 주님이
결실을 맺는 자가 되게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아니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모른다면, 정말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미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정말 너무너무 원하는 것들이 올 때 내가 흔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결단코 흔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만나셔야 돼요. 깊이 만나셔야 되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내 심령이에요. 심령. 내 가슴 저 깊은 곳. 아멘. 그게 예수님의 의의 가슴인 거예요. 거기서 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먹게 되어지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 사랑에서 누가 끊으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그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도록 주셨어요. 세상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육이 피곤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더 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